네, 지금 적군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네, 동쪽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 대원들을 내려주고 예, 저는 지금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. 뭐 이제 메인 그 컨트롤러 그 대장이기 때문에 운전 잘하겠죠. 네, 우선 스로틀링 연결 한번 올리겠습니다. 출력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그 후방 쪽 그 뭐야 등대 근처에 저희 인원을 내려주고 저는 뭐 복귀하는지 뭐 하여튼 뭐 비행기 헬기를 폭파시키든지 뭐 하겠습니다. 적군이 헬기를 장악 못하게 폭파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스무스하게 지금 날아가는데요. 이 사람 한번 쏴보겠습니다. 나가는 게 보이죠? 나는 게 보이죠? 미사일. 상당히 스무스합니다. 뭐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을 뭐 대전하기보다는 우선 내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착륙하기가 빡세다는 그 게임이죠? 암더솔트. 뭐,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착륙을 하기가 엄청나게 빡센 게임이에요. 막 지형지물이 이게 좀 산 비슷하게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. 네, 지금 여러 헬기가 지금 복귀 중인데, 네, 복귀하는 사람들은 생을 까주고. 여기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. 여기 지뢰가 아니고 적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, 여기 피해서, 예, 해변가 쪽을 한 바퀴 정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새가망 날아다니죠, 갈매기가. 네, 여기쯤에다 세워줘도 되는데, 산 보세요, 산. 엄청나죠? 네, 저쪽, 빈 공간 쪽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탈에다가 세워주는 게 게임 특성상 좀 편합니다. 저쪽 지금 1.9km에서 지금 교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원들을 지금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.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? 대원들이 지금 무서워할 겁니다. 지금 운전자를 지금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어서 내려. 대원들이 무서워서 안 내리고 있네요. 더 가서 내리라는 건가?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어서 내리라고! 오케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투입을 안 하지? 그냥 가보겠습니다. 아 불안한데 다시 출격해 보겠습니다. 대원들이 쫄았나 봐요. 이런 대원들 갖고 뭘? 네,
저기는 적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미사일을 지금 미사일은 뭐 1600발이 있고 뭐 탄창도 많은 있지만 이 공격 헬기가 있다가는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. 아 저기 지금 적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. 이쯤에 살펴보겠습니다. 와 불안해 불안해. 떠나다. 어 됐어 됐어 됐어. 진짜 쫄았어 투입. 네 뭐 투입한 걸로 치죠. 아이 잘 왔구만.